더 공격적일 테고 FC서울은 좀 더 수비적이겠죠?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슛! 역전골! 워더골! 워더골! 롤리냐 바이시클이 나왔습니다. 그 3대2 역전을 성공하는 퍼스트러스. 이번엔 무랄이야. 5대4요. 자, 아...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롤리냐! 롤리냐! 롤리냐의 시즌 12 번째 득점. 롤리냐의 또 무랄이냐가 헤딩으로 롤리냐에게. 역습으로 빨리 가야 돼요. 측면에서 전진 패스 한 번에 양동현입니다. 양동현! 슛! 무랄이야. 좋아요. 네, 룰리냐에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빨라야지 됩니다. 네, 룰리냐 벌써 슛! 슛! 다시 한 번! 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왼발에 이제 주 발이기 때문에, 아, 룰리냐 잘 빼냈습니다. 룰리냐. 있고요. 좋아요. 양동현, 자, 룰리냐에게. 뭐야, 이거? 아, 늦었어요. 자, 그런데 질러줬는데요. 이상기! 룰리냐 선수가 조금은 늦은다면 있지만, 라는 거예요. 그 22분이 지나가고 이제 단 한 번의 이제 개인 능력 솔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심에 놀리냐냐 양동현이냐 또 벗겨냈어요. 오른쪽 2대2요. 2대2.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는 놀리냐. 그렇죠. 여주합니다. 가져가야죠. 때려줘. 서범인의 크로스. 아니에요. 오른쪽 걷어냈습니다. 인 슈팅도 괜찮은데 예. 아쉽네요. 안쪽 침투. 헤딩골. 놀리냐. 1대1 동점. 결국에 놀리냐가 오늘 경기 동. 빨리 나와야죠. 더 나와야 돼요. 저렇게 거리를 주면 안 돼요. 룰리냐 질러줬고요. 아.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김승대 뒤에 있나요? 이워졌는데요. 박스 부분 일단 헤더로 다시 한번 세컨볼 룰리냐 슛! 수비 대세 왼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룰리냐 룰리냐 슛! 들어갔어! 역전골 룰리냐! 자, 이게 바로 해결사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은 오늘 페이스